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대구 경제에 봄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네, 각종 경기 지표들이 개선되고 있는 건데요. 하지만 속단하기에는 변수들이 아직 많습니다. 첫 소식 김용호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얼어붙었던 고용시장이 모처럼 훈풍을 맞았습니다. 지난달 대구 지역 고용률은 58%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4.4%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취업자 수는 1년 전에 비해 8만 8천 명 늘어 23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서비스업 업황이 개선된 가운데 각종 경제 지표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대구 경북 수출액은 43억 5천만 달러로 1년 전보다 10.4% 증가했습니다. 특히 대구의 수출은 7억 달러로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두 자릿수 증가폭을 기록했습니다. 대구 상공회의소가 지역 210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2분기 제조업 경기 전망 지수 BSI도 110으로 7년 만에 기준치 100을 넘었습니다. 업종별로는 섬유의류 119, 기계 110, 자동차 부품 104 등의 순이었습니다. 코로나19 충격에서 차츰 벗어나며 기저효과에 이어 대부분 업종에서 일상적 수준을 회복 중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2월달, 3월달 지나면서 이 기저효과에다가 2019년도 대비해서 봤을 때는 거의 한 97% 정도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고 있는 단계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코로나19로 위축된 골목 상권과 여행, 문화예술 부문은 회복 속도가 더딘 데다 확산 차단과 백신 접종을 통한 집단 면역 형성 여부는 본격적인 경기 회복의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TBC 김용호입니다.